지난주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뉴스 가운데 하나, 바로 줄다리기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가 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이렇게 응원하면서 손바닥 까져가면서 했던 그 줄다리기가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다니까 참 기쁘고도 신기하고 그랬는데요. 더 신기한 건요. 마치 판소리 인간문화재같이 이 줄다리기도 줄다리기 인간문화재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그분을 한번 모셔보죠. 줄다리기 인간문화재 구자동 선생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구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줄다리기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재로 선정됐다는 소식 듣고 얼마나 기쁘셨어요? 아, 예. 한 반세기 동안 줄다리기를 해왔는데 예. 아주 감회가 아주 새롭습니다. 예. 이 줄다리기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겁니까? 아니죠. 줄다리기는 더 농사를 짓는 지역에서 농경문화의 의식의 일종이거든요. 예예. 예.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동남아, 중국, 일본 이런 지역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죠. 조금 전에 이게 농경문화가 있는 지역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의식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줄 만드는데 예, 예. 그 재료를 곁집으로 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농촌 사이의 그 어려운 일을 힘을 합쳐가면서 한다 그런 아, 의미에서 그런데 예. 근데 줄다리기 인간문화재다 하시면은 힘이 세서 줄다리기를 잘하는 분 이런 뜻입니까? 아니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줄다리기 전 과정에 단계가 있어요. 예. 그 단계를 섭렵을 다 해야죠. 거기에 만능이 돼야 아. 아, 예능 보유자라고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죠. 아, 말하자면 줄다리기 박사님 이렇게 되는 거군요. 예,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아리랑도 지역마다 다 조금씩 다른 아리랑이 있듯이 그렇죠. 줄다리기도 그렇다면서요? 예, 맞아요. 방식이 다 달라요. 방식이 다 달라요. 우리 선생님은 당진의 기지시 줄다리기. 그렇죠. 이거 어떤 줄다리기입니까? 줄 제작에서부터 예.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어떤 게 독특한가요? 줄을 세 가닥 줄로 해서 아주 튼튼하게 줄틀이라는 고유의 우리 틀을 이용해서 예, 예. 줄 제작을 하고 예. 유교, 불교, 민속신앙, 유불선, 스팟축제로 그렇게 이제 축제를 하는 두 가지가 상당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럼 이번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된 줄다리기는 어떤 줄다리기입니까? 지방마다 특색 있는 민속 줄다리기가 있어요. 이번에 등재된 줄다리기 중에서 영산 줄다리기와 기지시 줄다리기는 국가지정이고 지방시 시도지정 문화재가 또 있어요. 그 네 군데 줄다리기를 합쳐가지고 여섯 개 그 협의단체가 돼 있어요. 그 공동으로 그렇게 신청을 했죠. 예,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줄다리기라 하는 줄다리기는 각 지역 줄다리기들을 다 합쳐서 들어가는 그렇죠. 거예요. 예, 예. 우리가 예. 학창시절에 했던, 그러니까 한 줄을 예. 잡고 양쪽으로 쭉 늘어서서 잡아당기기 했던 그 줄다리기는 뭐 어느 지역 줄다리기? 스포츠 줄다리기라고 봐야 되고, 예. 등재된 거는 민속 줄다리기니까. 아, 그게 좀 다른 예. 거군요, 그러니까. 예, 예. 우리가 형태가 달라요. 생각하는 건 스포츠 줄다리기. 이번에 예. 등재가 된 건 전통 민속 줄다리기. 아, 예, 그렇죠. 그럼 전통 민속 줄다리기하고 스포츠 줄다리기의 다른 점은 뭔가요? 줄의 모양이 우선 달라요. 우리 기지 줄다리 같은 경우에는 원통 줄에다가 예. 곁줄과 첫줄을 붙여가지고서 수많은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형태의 줄을 만들거든요. 줄이 예. 하나 있고 거기에 지네발처럼 그렇죠, 곁가지가 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줄은 만드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는데요? 그렇죠. 우리 줄꾼이라고 그러죠. 줄 만드는 사람들이 예. 한 30일 동안 기초 작업을 해놓으면은 예. 이제 원통 줄을 만드는 날은 동네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잔치 분위기 속에서 풍물을 쳐가마 막걸리를 먹어가마 이렇게 풍물 쳐가면서 막걸리 예, 먹어가면서 예. 축제 아, 그렇죠. 시간인 거예요. 그 만드는 그렇죠. 과정 자체가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큰 줄이 원통 줄이 만들어지는 그 겁니다. 원통 줄은 굵으면 예. 얼마까지 굵습니까? 머리 둘레의 둘레가 1.8m, 직경이 1m 정도 돼요. 그리고 무게만도 40톤이 되는 그런 거대한 줄을 만들죠. 그래요. 요거를 이 만든 장소에서 줄다리는 데까지 1km 지점을 예. 의여차 의롭게 가고 또 가자는 구호에 의해서 예. 3시간이 걸립니다. 그 구호 한번 외쳐주시겠어요, 선생님? 의여차! 의여차! 구호를 외치면서 한 발짝 한 발짝씩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없던 힘도 솟겠습니다. 그 정도로. 그렇죠. 예예예. 예, 예. 그래요. 줄다리기 예. 인간문화재 구자동 선생님 지금 만나고 있는데요. 줄다리기도 저 잘하는 비법 같은 게 좀 있습니까? 단합이 돼야
이기는 거거든요. 어. 열 명이 똑같이 힘을 써야 이기는 거지. 분산해서 힘을 쓰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저쪽에 거인 같은 사람이 한 명 있더라도 그 팀에 네. 힘이 모아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죠. 예, 바로 그겁니다. 그 어떻게 힘은 모읍니까? 리더가 지도하는 사람이 구령을 붙여야죠. 그래야 단합이 되는 거지. 예. 아, 의여차, 의여차 이런 것들. 으쌰, 으쌰. 예. 그렇게 해서 이기면 이제 운동회에선 점수를 주잖아요. 그렇죠. 농촌에서는 어땠습니까? 이제 한 편이 이기잖아요. 예. 그 이긴 팀끼리 추첨을 해가지고 예, 1등에 당첨이 되면은 농우 황소 한 마리를 줘요. 와, 황소 예. 한 마리? 오, 대단한데요. 그렇죠. 아주 재미있어요. 그런 식으로. 예. 여자 줄이 이기면 그의 농사가 잘 되는 거고 남자 아, 예. 줄이 이기면 그의 바다가 풍년인 거고 뭐 이런 그렇죠. 식의 저 의미도 있다면서요. 이제 여자 줄이 이기면은 그의 풍년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남자 줄이 이기면은 네. 온 나라가 재앙이 없이 통화롭다는 그런 의미에서 승부를 떠나서 너와 내가 이제 위마을과 아랫마을이 화합 예, 예. 단계를 상징하는 그런 줄다리기죠. 그렇군요. 여자가 예. 이겨도 좋고 남자 줄이 예, 이겨도 예. 좋고 어느 줄이 예. 이겨도 좋은 거. 그렇죠. 후학들도 많이 양성해 주시기를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비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전승하려고 하는 전승자들이 아주 구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그게 또 문제네요.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예, 예. 국가의 지원도 좀 우리가 바래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 잘 전승해 주시고요. 오늘 저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아, 예, 예. 아, 그리고 선생님, 저 끊으시기 전에 오늘 저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이니까요. 힘들 내시라고 힘차게 저 줄다리기 구령 한번 외쳐주시면 어떨까요? 아, 예. 매년 4월 둘째 주 우리 기지 줄다리기 큰 행사를 합니다. 여기 예. 오셔서 의여차, 염차, 의여차 줄다리기를 해주시면 건강도 하시고 집안에 복도 오고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줄다리기 인간문화재 구자동 씨였습니다.